여기 이 침낭은 2008년 아웃도어 리테일러 쇼에서 공개한 발란드레의 신제품 블러디 메리입니다. 이 침낭은 다양한 기온 조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발란드레의 침낭 제조 방식인 튜블러벨 구조로 만들어져 침낭의 안과 밖이 서로 연결된 튜브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발란드레의 디자인 컨셉에 따라 침낭의 후드는 반달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제작되어 사용자의 얼굴 쪽으로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합니다. 침낭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하단부로 갈수록 좁아지며 인체의 비율에 따라 같은 비율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의 발에 딱 맞게 디자인된 훅박스는 발을 보호함과 동시에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상단 부분은 두 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튼튼한 이중 스티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삼각형 모양의 칸이 훗박스가 형태를 유지하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은 하나의 칸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후드 안에 고정되어 있는 드로우 코드는 두 개의 클립을 사용하여 쉽게 조이거나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지퍼를 사용하여 따뜻한 온도에서 침낭을 사용할 때 원활한 통풍을 위해 지퍼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침낭 내부에 설치된 여러 개의 벨크로는 마리 앙뚜아넷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카라를 제 위치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블클릭과 드로우 코드는 손쉽게 카라를 조여 침낭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지퍼를 사용하여 마리 앙뚜아넷 카라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블러디 메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러디 메리는 지퍼로 탈부착 가능한 두 개의 카라를 사용하여 3계절 침낭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침낭은 간편하게 다양한 온도,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카라는 혹독한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완벽한 보호를 위한 용도입니다. 내부 주머니에 보관되어져 있는 두 번째 카라는 중간 정도의 기온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이며 경우에 따라 카라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블러디 메리는 고난이도의 튜블러벨 구조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로 3계절용 침낭을 대표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기능들은 잊어도 됩니다. 블러디 메리가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